형. 어. 여기 어디예요? 카페쇼. 커피인에게 축제에 갔다. 형이 바 사장님이긴 하지만 근본은 제발 카페라고 해도 바라고 하지 마 우리 가게를. 어? 형 우리 얼마 만에 온 거지? 거의 한 4년 5년 만에 온 거 아닌가? 그런가? 그때 그 영상 한번 있었었잖아. 아, 나랑 아 그게 그렇게 됐나? 셋이서 뭐, 왔었던 거. 작년에 잠깐 나 혼자 잠깐 왔다 가긴 했는데 어. 여기 내 커피쇼 전용 복장. 사우나 왔어요? 형 우리 또 만날 사람 있잖아 우리 어? 만날 사람 있다고? 아, 기억 안 나? 아, 많아서 많아서 아 그래? 너무 많아 지금 들어가 인사할 어. 분이 많기 때문에 들어갑시다 자 가봅시다 가자 에이, 아니 어,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바로 있어 어떻게 이렇게 바로 계십니까? 뭐요? 아무데도 없는데 이런 데 아니면 알아줘 그러네 하이 어 나이스 투 씨 유 어게인 하우 아 유? 굿? 네 어떻게 여기서 또 이건 무슨 커피예요? 초로라 초로라 아 어, 이거 되게 시나몬스럽다. 이거 왜 이렇게 시나몬스러워? 약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원래? 이거 이상한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시나요? 어 이거 챔피언이야 챔피언. 아 진짜? 챔피언. 아 어 얘도 진짜 맛있다. 엄청 욕 먹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단맛 되게 좋은데 얘는? 이따가 또 한 번. 네 알겠습니다. 내가 또 조절이 맞죠. 일본어 그냥 뭐 다 섞여 있네 그냥. 스윗 컴백. 알겠습니다. 네. 또 오겠습니다. 네. 또 오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Hi. This cash cup is made by Ecuador. Ecuador. Yes, Ecuadorian specialty coffee. Ah, okay. Use only Nespresso. I make only Nespresso. Ah, only Nespresso. You want it as well? Ah, we can share it. We share. So we use specialty coffees because we believe that you can have a better coffee flavor in a capsule. And they're compostable, so you're not gonna pollute. The environment with this capsule because aluminum capsules are very bad for the environment. The material, biomass. Ah, biomass. So after 26 or 28 that you put it in the ground inside, it's gonna disappear. Ah, 환경을 위해서도 되게 좋네요. 딱 보니까 천연 그런 거네. Very good. Oh, very good. Yeah. Oh, 오랜만이에요. 아니 여기 또 계셨네. 하이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아 구경하러 놀러 와야죠. 네. 형이 좋아하는 커버정이다. 저도 여기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 강릉 갔을 때 4시에 닫는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오, 오늘 뭐 원두 많네 엄청. 어, 냄새가 이 여기서 이렇게 터지고 있냐 냄새가. 개마이에서 새로 나온 주전자인데. 네. 네. 펠로 요건 뭐예요? 와 형 이거 엄청 맛있다 먹어봐봐 복숭아 향 터진다 형이랑 같이 유튜브 하는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 네. 네 약간 감사합니다. 내적 친밀감이 있는 사장님이시네요 네. 형 원두가 되게 좋은 게 많아 보인다 세로아 줄기샤는 얼마예요 지금? 지금 아주 저렴하게 해서 쌀 싼 거 산 거 같은데? 싼 비싼데 싼 거지 요거 하나 살까? 그래서 그렇게 세로로 컸구나 어 그런 더러운 느낌 진짜 저 요거 하나 살게요 세로아줄 호민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이샤 역시 오세요 게이샤 준비돼 있어서 오 좋은 게 되게 많네요 네 여기는 파나마 게이샤 왔는데 어 어떤 거예요 얘는 파나마 아다우라 게이샤 아. 약간 라임 주스 같고 되게 화이트 플로럴 되게 좋고요 뒤에 인텐스가 되게 괜찮아서 어때요? 어때요? 주시하네요 주시하죠 라임, 라임즙 네. 짜먹는 느낌이 그죠 아, 네. 역시 더 예, 찍으시죠 네 어 형 맥이랑 비교하니까 사이즈가 딱 나오네 그치 귀여운데? 캡투한 사이즈다 이런 로스터기는 얼마나 해요? 660 660이요? 확실히 커졌다고 느낀 게 원래도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데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죠? 내가 봐도 그래 그럼 예전에 이 정도까지 없었어요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일단 잠깐만 누가 유명해 형? 전주현 씨는 아 전주현 이 모모스 바리스타 분이시지? 현재 아 저분이 이커미남? 커피 하는 사람들이라면 알만한 유명한 분들 어. 형도 이제 하나 넣어야죠 여기다 저는 없어요 저는 그냥 이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40분 못 기다려요? 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게 그냥 카페들 모아놓은 건데 근데 엘리가 뭔데 형? 뭐 이렇게 유명한 거야? 그냥 카페들 부스만 모아놓은 거야
여기는 뭐 펭두나 이런 카페 부수적인 그런 부수들도 많으면은 저기는 아예 그냥 카페들만 한 군데 몰아놓은 거예요. 그걸 카페 엘리라고 그러는 거야? 사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업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부수적인 것보다는 카페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게 많잖아. 그치. 거기가 인기가 엄청 많지. 그래도 형 좀 기다려서 들어가 보는 건 어때? 아니야? 40분이면 난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그래도 2000 years later. 매뉴팩트랑 아 매뉴팩트다 형 여기부터 먹어보자. 우리 일로 와. 줄 서 줄 서. 여기 많이 갔잖아. 어디? 여기 매뉴팩트. 어, 언제 많이 갔지? 나랑 너랑 안 갔냐? 나 안 간 거 같은데. 따로 갔나 보다. 와 여기 다 몇 번 본 그런 커피숍들이 많이 있네. 아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롱블랙. 여기 이름이 폴 고갱이네요. 네. 블렌딩한 문제. 근데 왜 폴 고갱이에요? 연구원님이 커피 드셔보시고 운전한 이상 폴 고갱 화백이 강렬한 페이스를 보시고. 아 고갱님 이름이 폴 아니었을까? 내 이름 영화 이름 폴이니까 폴 고갱으로 하면 좋겠다 약간. 닥쳐라! 롱블랙 너무 귀엽다. 잔이 별로 안 커. 어 형 크리미해 롱블랙이 되게. 그리고 안 써. 먹어봐. 이 정도면 되게 맛있는 롱블랙인 것 같아. 형 여기야 다음? 3 마크? 여기가 네. 바르셀로나에는 없죠? 바르셀로나에 있는데요? 와 여기가 진짜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페쇼 그런 데긴 하네. 그치? 여기가 스페인에서 제일 핫할 거예요. 아 진짜요? 지금? 전 요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얘네는 원두는 로스팅은 어디서 해요? 해서 수입이 온 거예요. 아, 오, 이거 맛있다. 이거 좀 이따가 사러 와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산타마리아 게이샤 한번 먹어볼게요. 네. 금년에 베스트 오브 파나마 칠플라토시랑 같은 맛일 것 같아요. 아, 네. 현미는 약간 흰꽃이랑 백차 같은 느낌도 있고, 과일 중에서 살구 같은 느낌도 있고.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이걸로 드릴게요. 네. 닥터페퍼 주신대. 이름이 닥터페퍼야. 얘도 맛있다. 아, 그 닥터페퍼가 식으니까 좀 올라오네요. 처음엔 안 올라오다가. 엄청나지? 형, 여기는 뭔데 줄을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 오멜라 거기 인천 포평에 있네. 아 여기는 포기. 너무 사람이 많아. 안녕하십니까. 오멜라스는 포기. 안녕하세요. 추천할 만한 거 주시면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얘가 시크예요. 에티오피아 내추럴 파스텔 콜롬비아 부산. 어 블렌딩인데 되게 싱글 같네요. 네. 어 맛있다. 이거 시크 맛있다. 시크 한번 먹어봐봐. 풍선껌 같지 않아 약간? 그치? 어 너무 많이 주시는데? 아직 먹고 있어요. 네. 여기는 정이 넘치는 곳이네. 지금 시음 어떤 거 돼요? 여기는? 여기 7종 지금 다 가능해요. 도로가 어디 있는 거죠? 전남. 광양. 광양. 세로와 줄이 15,000원이에요? 60g. 아. 그래도 되게 엄청 싸게 파시는 것 같은데? 알려야 되니까. 가격이 다 너무 지금 너무 괜찮다. 뭔가 안 걸리는 느낌. 신기하다. 잘못 들어간 느낌?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인가? 이거 좀 핫한 것 좀 하나. 지금 제일 핫한 에스프레소. 아 이게요? 어째서 핫하죠? 사이즈가. 아 사이즈가 작아서? 집에서도 쓸 수 있겠다 이거. 사용용이에요. 아 그래요? 장점은 일단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작다. 엄청 얇으네요 진짜. 그리고 이 물통이 없고 바로 넣으면 되니까 진짜 편리하다. 요거 하나만 연결하면 되는 네, 거죠? 네, 그냥 220V 꽂으면 다 돼요. 너무 좋다. 그래서 아예 가정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력 소모도 덜하게 하고 바람잡이 느낌이야 지금. 아마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저희 테스팅용으로 지금 바로 쓰고 있어요. 저희가 온도는 85도로 세팅을 해놨고. 와 세팅이 다 되는구나. 네, 온도, 크림 퓨전, 압력 실시간. 어 이거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계산을 하면 머신은 자동으로 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다음은 세팅을 따로 이걸로 볼 필요 없이 다시 약간 지진 난 것처럼 표시가 되네요. 그쵸. 어쨌든 계속해서 네, 네. 보니까 부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오목사를 하면서 레니아들이 아 레니아들이 더 좋아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보다 저랑 먼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세 분 일행이실까요? 맞아요. 먼저 커피 세 잔 특별한 걸로 준비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라서 특별한 건가요 혹시? 행사에 와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커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처음 드리는 거는 파나마 카르멘 게이샤 내추럴입니다. 이거죠. 네, 여기 있는 거. 네. 많이 보시는 거고요. 커피가 약간 식으면 복숭아 티의 플레이버가 또렷하게 올라와서 조금 천천히 즐겨주시면 맛있으시고요. 대표님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아조라고. 네. 루아권이라고 특별한 활동으로. 저 여기는 뭐 어떤 거 먹어볼 수 있을까요? 잘 나가는 거 드릴까요? 네네네. 드릴게요. 뭐예요 얘는? 콜롬비아 라떼프로세스 커피입니다. 얘 맛있는데 나는? 아 이거 아이가. 사고 싶은데 아쉽다. 드리퍼로 요즘 유명하고. 여기 에이프릴? 에이프릴 유명하고. 에이프릴 드리퍼로. 안녕하세요. 어떤 게 유명한 거예요? 드리퍼. 요즘 드리퍼 잘 나가. 아 요거? 귀엽게 생겼다 되게. 밑에 이것도 되게 예쁘다. 어, 네. 뭐예요 얘는? 안녕하세요. 시음 도와드릴까요? 네. 형 여기가 진짜 오리 좋아서 온 거예요? 네. 오리 좋아해서 난 지금. 아 진짜요? 오리랑. 저희 미운 오리 새끼고요. 미운 오리. 네. 어, 저희한테 욕하신 거? 아닙니다. 새끼라고. 아닙니다. 네. 저 농담입니다. 아, 네. 네.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네. 비슷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 나중에는 성공하시면 이름을 바꿀게. 아마 프리미엄 브랜드를 한다면 스완이 들어가는 이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고 아, 이거다 싶은 걸 고르면 되는 거야.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어? 저 이거 진짜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위스키나 아니면 네. 열대과일의 향미가 좀 잘 드러나는데. 근데 얘는 발효치가 좀 있긴 하네요, 약간. 맞아요. 독특하다, 되게. 형 어때? 맛있어? 맛있어. 다 근데 게이샤 줘서. 게이샤 별로 안 좋은데 다 게이샤. 나는 게이샤 환장하는데 형 게이샤 별로 안 좋아. 형 덴퍼 갈 거야? 응.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 좀 쉬었지만 좀 가테말라 에리네토 게이샤 오시고 게이샤 아닌 걸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게이샤 아닌 걸로 드릴까요? 여기도 대구 커피인가요? 대구 커피. 대구 커피. 네. 커피 한 아, 그래서 가봤구나. 맞아, 가봤어. 아, 오셨어요? 네. 조금 쉬었는데 가마라고 주셨어요? 테라로사는 엄청 촬영 중. 뭐 때문에 촬영하는 걸까? 외국인 분이 오셔서? 형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커피 먹고 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나한테 안 붙어있니 너? 티오츠? 토츠 커피인가요? 네 맞습니다. 형 어떤 거 먹었어? 뭐? 세드라 같은 걸로 드려요. 아 아니요 저는 게이샤 이거 먹어볼게요. 왜 극혐? 네. 아. 어? 형 가자 다음으로. 커피 파이터들 완전. 여기는 이름이 뭐야? 영앤도터. 영앤도터? 어린 그 어리고 딸? 대표님 딸들이요. 아, 공덕에서 핫한. 아 공덕에서. 바로 시음. 어 얻은 주십시오. 아마 많은 남는 걸로 주세요. 데이트 아닌 걸로. 이건 뭐예요? 그래도 얘는 좀 지금까지 먹어봤던 것 중에 좀 담백하다 약간. 블렌드라서. 이 회사 완전 회사 상권이야. 이벤트 안 하실래요? 무슨 이벤트? 시음하고 사용자 원두를 맞추래.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네. 야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25% 확률. 이거 찍어야 아니 애플 플레이크 맛밖에 안 나. 이거 뭐야? 아, 뉘앙스가 있어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번 아니면 4번 같은데 저는 1번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네. 1번. 형 1번? 4번 니카라가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정답은 한 분. 정답은 니카라가. 어 니카라과. 제가 만든 포스터고요. 아 근데 포스터 귀엽다. 아무거나. 콜라베어 브랜드입니다. 에티오피아 2종으로 브랜드. 대치동에 있고요. 매장 13년 됐습니다. 아 대치동이에요? 에티오피아로만 두 종이에요? 많이 불안한데일까요? 어, 이제 슬 나가도 될 것 같아. 어 다 본 거 같지? 형 여기는. 여기는 뭐예요? 부산에서 제일 손에 꼽게 부산 대표 카페. 아 대표님 너무 멋있다. 옷 너무 잘 어울리시는. 그러니까 우리 단골 손님들이 있잖아. 웅님이나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서울에서 브루잉은 몬스터 게임 부산은 트레저스라고. 아 진짜? 그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근데 그러면서 형 약간 자랑 살짝 하네. 아니 그냥 단골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했을 뿐이야. 이거 SL 이탈인데 라스 라하스 맞나요? 네 어 이거구나. 라스 라하스. 오렌지랑 화이트 네. 와인 라운드 한 진짜 괜찮아요. 아 여기 맛있다. 이것도 먹어볼래? 코스타리카? 맛있어. 더 맛있어. 디저트 페어링 코스를 하고 있다고? 이런 거 하면서 놀아도 돼. 형 여기는 근데 왜 가야 돼?
그냥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아. 아니 근데 여기도 유명해. 잘 나가. 아 유명한 데야? 유신. 아, 유신님도 뭐 요즘 괜찮아요? 괜찮아 봐. 세상 그래 봐. 우리 게이샤 빙수는 먹어봤잖아. 어 게이샤 빙수는 먹어봤어. 여기 게이샤 아이스크림. 이게 게이샤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것도 내일 오면은 줄 엄청 서겠다 이것 때문에. 내일은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맛있다. 드디어 뭔가 맛있다. 드디어 뭔가 크리미한 걸로 속을 채우니까 맛있다. 귀엽다. 그러게 너무 귀엽다. 이 대표님도 되게 멋있다. 아, 저기 계시네 대표님. 대자라 제일 좋아. 형 옆에 한번 서봐. 창피해. 추억의 머신. 아 너무 이런 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비알레띠에서 같이 만든 거구나. 돌체인 가바나 에디션이네. 그럼 가격도 비싼가? 맞아. 이거 나 갖고 싶었는데 비싸도 못 샀어. 아 진짜? 형 나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돼? 너 나중에 사줄게. 알았어. 여기는 빵 냄새 많이 나서 좋다. 그쵸? 오 멋있어. 뭐가? 너무 멋지다. 오늘 제일 행복한 표정인데. 아니 너무 안 꺼온 게. 이건 뭐야? 어, 보자. 뭐 궁금한데? 호금당? 시럽 같은 건가 보네. 응, 시럽인데 슈가가 안 들어가 있고 100% 케인이래, 케인. 그건 맛을 볼 수 있네. 소금당이 소금당이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소금으로 커피에 근데...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아, 진짜? 짠 느낌이 살짝 있어. 짠단 맛이. 오, 짭짤하네 약간. 티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아직 침체계 없습니다. 드디어 I love your glass frame. Beautiful. 여기 앞에 있는 마이크를 저는 에스프레소 커피로. 어때요, 형? 독특해. 메리앙이나 아까 시나몬 시럽을 넣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게. 그러게 약간 맛이 좀 일반 라떼는 아니네. 단맛도 좀 있고 그쵸? 시나몬 향이 엄청 커지게. 빵이랑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리긴 하겠다. 이 시나몬 향 때문에, 그렇지? 그냥 먹었는데 카푸치노 향이 막.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나 힘들어요. 모히또 시럽으로 만든 거예요? 네, 옆에 보이시는 모히또 시럽이랑 사탕수수 시럽 두 개만 사용하세요. 어, 진짜 근데 이것만으로도 되게 맛이 잘 난다. 와, 예쁘다 예뻐. 영상으로 담으니까 예쁘다. 형이 뭐야 이거 귀엽다. 강릉에서 온 거야? 이거 맛있어. 사과 탄산 주스요? 네. 그냥 집에서 드시면 똑같이 사과 찻집에서 탄산 가스만 들어가요. 개맛있다 이거. 대한민국의 100% 절밥도 없어. 도날코 핫플레이를 이제 쉐이커랑 커피 리큐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플레이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형 너무 힘들지? 지금 한 4시간 있었는데 한 반인 본 것 같아. 반. 형 반이 뭐야? 반에 반에 반도 못 본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진짜 선택만 해서 갔는데도 4시간이 와, 걸려. 너무 많고 진짜 이거 그냥 하루 날 잡고 놀러 오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해. 진짜. 근데 저도 이제 촬영을 더 하고 싶은데 배터리도 다 닳았고 이제 진짜 저도 좀 한계인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볼거리가 점점 풍성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 카페 출발.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네. 맞아요. 이거 끄고도 우린 더 돌아야 돼. 그치? 놀 때가 너무 많아. 알겠어요. 그럼 우리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